안녕하세요. 이분은 이제 우리 강릉 FC의 홍대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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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또 제가 실제로 뵈는 건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뭐라고 되지? 잘생겼어요? 되게 젊으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말도 안 되시죠, 아저씨가.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강릉 FC의 진짜 떠오르는 우리 슈퍼스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현 출신으로서 유도 선수 출신 강겸입니다. 선현은 출신이요? 네. 아, 그거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네. 아, 진짜요?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부끄러워하던데 본인이 직접 안 밝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밖에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안 껴도 돼요? 네, 안 껴도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젊다. 아직 애라서 그런가? 애들은 나는 마스크 껴야 되겠던데 도저히. 아, 저는 강하니까 괜찮아요. 아, 강해요? 어째 강한 여자. 네,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 중에서 제일 기가 세 보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네.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이동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한번 이동해 볼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릉 FC의 PD 박시토 PD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충북의 음성에 와서 음성 짱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음성 대표 여자 선수를 만나러 왔는데 간단한 소개. 잠깐만 얘기 좀. 네, 저는 나이는 15살, 이름은 강경이고요. 운동은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이름이 강경미라고 합니다. 네, 강냉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지금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귀엽게 생겼죠. 네, 이게 격투기를 할 그런 이거 얼굴이 아닌데. 네. 와, 얼굴도 하얗고 근데 피부가 엄청 하얗습니다. 아, 목소리 달라요. 네, 목소리가 달라요? 네. 목소리가 약간 아이들 우기 같기도 하고 약간. 우기? 우기. 우기 뭐예요? 여자 아이들 말하는. 여자 아이들. 네. 아, 그래요? 여자 아이들 몰라요? 네, 몰라요. 저 아이들. 아이들 잘 몰라요? 나도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지금 보면은요. 몸도 되게 엄청 말랐어요, 되게. 되게 아이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지금 배우긴 한데. 네, 그만 이제 때려칠 거예요. 배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 출연해 봤습니까? 저 아직 연습생이요. 근데 혹시 소년원 갔다는 거를 굉장히 좀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은 무슨 죄로 가셨습니까? 폭행. 폭행인데 네. 약한 친구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여긴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랑 동갑이를 때렸는데 네네. 애써 맞짱 갔거든요. 네. 애가 발린 거예요. 걔가 1번째 쳐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여성을 때렸습니까? 네. 아, 똑같은 여자끼리?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친구는 그냥 피해자가 됐습니까? 아, 피해자가 됐어요. 아, 피해자가 돼버렸어? 아, 싸워서 이겨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지고 가서 얼마나 있다 오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는 한 달 반 동안 있고 재작년에는 한 거의 두세 달? 두세 달? 네. 아, 두세 달 정도면 그냥 반성 좀 하고 왔네요, 그래도. 껌이죠. 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느끼고 오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강릉 FC가 우리가 영상이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에 네. 건전한 우리 격투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건데 네. 그렇다고 남 도발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네. 네네. 우리가 좀 그래도 욕 보다 좋은 말이 많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가 아나운서 선생님 한 명 초대해가지고 바른말 고운말 쓰기 프로젝트로 한번 해드려야 할까. 뭐 이 단어는 이렇게 대체하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네. 나쁜 녀석아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너를 응징해주마.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저 예, 바르고 고운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네. 막 배우도 되고 셀럽도 됐어요. 네. 막 과거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생기면 네. 돈을 메꾸면 돼요. 아, 돈으로 메꾸면 돼요? 네. 아직 돈이 없잖아요. 있어요. 엄마. 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있어요? 네. 엄마 부모님이 돈이 많으십니까? 제가 거기 사주 사고 싶을 때 엄마가 다 합의금 다 물어줬어요. 애들. 다 물어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합의금 안 생기게 해야죠. 네, 안 생기게 해야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요. 네일 아트도 지금 예쁘겠어요. 네. 근데 이 손으로 어떻게 펀치를 치지? 잘. 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하는 무술, 주특기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유도해갖고. 그리고 유도를 지금 했는데. 네. 그럼 이제 타격기는? 타격이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만약에 다른 친구랑 싸운다고 하면은 네. 집어 던지는 것 말고는 이제 뭐 할 게 많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쵸. 저는 네. 뭐 물건을 던지지 않고 몸으로 싸워요. 몸으로? 무조건 맨손으로? 네. 무조건 맨손으로 싸우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느낌대로 싸우겠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네. 최근에 인터뷰했던 이진아 씨라고 있거든요. 네. 이진아 씨랑 꼭 한번 붙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진아가 누군데요? 금마가 누군데요? 울산장입니다. 울산장이요? 네, 울산장인데 네. 우리 진아 씨보다 4살 언니고요. 네,
네, 네덜 언니고요. 네, 근데 둘이 체급이 비슷해가지고 네. 보통 보면 꽤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거 체급 많은 여자애랑 나오면 저는 아, 그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8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은 나 절대 미칠 생각이 없고 나와도 다른 게임을 할 겁니다. 네, 다른 게임을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런 귀여운 소녀가 그래도 약한 애들을 괴롭힌 건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네, 삥 뜯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아, 저는 그런 한심한 줄 안 해요. 학교 폭력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 다녀서 학교 폭력. 아, 학교가 안 다녀서 학교 폭력. 학교를 언제부터 안 다녔습니까? 저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쯤인가 그때부터 안 다녔어요. 맞습니다. 그 뭐지 강릉 FC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잡대를 네, 했다고. 배울 게 없어요. 아, 이제 배울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고 그러면 진짜 한번 파워를 측정하러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진짜 훌륭한 샌드백 역할을 해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저희 사실 이전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시키기에 굉장히 좀 약간 미안했거든요, 사실. 네. 지금 한번 맞아본 소감이 어때요? 어제 하나 진아 씨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약간 더 센 것 같습니다. 더 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이제 맞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네. 자기가 꼭 맞아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고 이제 정말 훌륭한 네. 샌드백 역할 샌드백 남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고고 고고. 야, 씨 어른들 목청 같기니까 이거 네 좀 이거는 초등학교 느끼는 글러브형이라 아 맞을 거야. 딱 들어갔어요? 홍지창 선수의 스윗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빠가 딸에게 이제 이렇게 네 글러브를 직접 끼워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실제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따님 아니야 아들. 아들이 있습니까? 14살. 아들 14살? 네. 거의 뭐 비슷한 또래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 경미 선수는 이제 15살. 자 우리 오늘 샌드백 역할을 해주실 우리 인간 샌드백 홍지창 선수. 딸뻘 되는 여학생에게 맞는 거라서 아주 기꺼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맞아주시겠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면서 한번 펀치를 쳐보겠습니다. 네. 그냥 때려봐요. 사람 때리죠. 그냥. 오. 오, 오 좋은데요? 오. 오. 오, 오, 좋아요. 와, 여기, 여기. 오른손잡이에요? 네. 오른잡이? 뿌리가, 와, 둘이, 하나, 둘. 본대로. 하나, 둘. 여기, 여기가 왼, 여기가 왼손, 여기 오른손. 오. 오, 저 빠른데? 때릴 때, 원투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오, 끊어치는데? 저희 지금 여기 보면은, 드론까지 동원해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강릉 FC의 모습. 지금 벌써 몇 대의 카메라가 지금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실 이거를 네. 아 이거 아니 좀 재능이 있는데요? 아닌데. 와. 지금 역광이어서 잠깐 좀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이라 가지고. 좋아요. 색깔 해뒀습니다. 이렇게 쳐도 돼요. 야, 진짜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 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네. 그렇지. 야. 약간 초단 느낌도 나고. 야. 아, 너무 잘해. 잘하는데? 잘하는데. 운동신경도 좋은데? 좋은데요, 되게? 네, 혹시 쳐? 와, 한번 이렇게 피하는 거 한번 살짝 앉아봐. 살짝 앉아봐. 야. 아니 이 정도면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재능도 있고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괜찮은데요 되게? 참 잘하겠는데? 네 저번에 진아 씨 영상 봤는데 네네 긴장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아 긴장 해야 됩니다 19살인데 15살짜리한테 이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키로요 그 진아 씨? 진아 씨 그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네? 비슷한데 재밌겠는데? 경기? 맞다 아니, 근데 진아가 뻥 쳤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하면서 우승 상금 내 거다. 자, 외치고 시작. 우승 상금 내 거다. 욕은 하면 안 돼요. 욕은 하면 안 돼요. 네. 다시 우승 상금 내 거다. 근데 그거 해야 돼. 아니 그냥 가고지. 우승 상금 내 거다. 딱해. 저 크게 해. 우승 상금 내 거다. 파이팅! 야, 우리 진짜 네. 힘들게 네, 기뻐하는 홍지창 선수. 아주 좋습니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네.